오늘은 면요리 역사 탐구, 고려와 조선시대 한국 국수 변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면요리 역사는 우리 한국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라 찾아보기 전에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 한국의 국수 변천사, 고려부터 조선시대의 면요리 역사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918년 1392년 산동 지역에서 들여오는 귀한 밀가루. 1123년 송나라 사신 서긍이 쓴 고려도경에 처음 등장하는 면 음식은 나라 안에 밀이 적어 중국 산동 지역으로부터 사들이니 면. 가격이 대단히 비싸 큰 잔치가에만 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중국어 회화 교본. 노골 때에는 고려인들이 순면이라는 음식을 즐겨 먹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순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수를 의미하며, 옛 기록에서는 면이나 탕병 등으로도 표현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면이 밀가루로 만든 모든 음식을 통칭했던 반면, 고려에서는 밀가루는 물론 메밀이나 녹두 등 다양한 곡물로 만든 요리도 면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고려에서는 밀가루가 귀했기 때문에 면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곡물로 만든 국수를 통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면이 고급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태조의 수륙제에서는 주요 손님에게 만두, 면, 병 등의 사치스러운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세종실록 4년 1422년. 또 명나라 사신에게 국수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강산을 가는 명나라 사신에게 대접하는 면을 강원도의 여러 고을에서 스스로 장만하라는 명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조선 7대 왕 세조실록 14년 1468년. 그후 선조실록 6년 1573년에는 중국에서는 국수를 장만하기 쉽지만 조선에서는 그렇지 않기에 밥한 그릇으로 대신하도록 조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국수는 고급 음식으로 취급되어 왕실의 제사와 사대 부가의 가례에 사용되었습니다. 밀가루 부족으로 인해 제사에 사용되는 면을 병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장유 1587만 1638 계곡집 1635년에 완성된 계곡집에는 냉면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 자줏빛 육수에 냉면을 말아먹고 높다랗게 툭 터진 집 좋구나. 오미작국에 꿀이나 칡즙 등으로 단맛을 내면 약간의 신맛이 도는 시원한 냉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응희의 옥담사집에서는 칼국수와 똑같은 국수를 즐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죽을 늘려서 천가락을 뽑고 칼로 썰어 만가닥을 만드네. 조선시대 밀가루가 귀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국수를 즐겼습니다. 특히 궁중과 양반가에서는 더욱 정교하고 특별한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장계양 선생님이 남기신 음식디 미방에는 면요리 레시피 외에 146가지 요리법이 실려 있습니다. 음식디 미방은 조선시대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디 미방은 단순한 요리책을 넘어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산림 경제 제도권 치선 편의 메밀가루에 콩가루를 섞어 반죽한 홍사면 이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생새우를 사용하여 만든 고급스러운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홍사면은 문헌상 산림 경제에 처음 기록된 듯 하나 거가필용에서 발췌된 것으로 그 조리법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증보 산림 경제와 해동 농서에도 산림 경제와 같은 인용 문구로 남아 있습니다. 레시피 신선한 생새우 두 근을 곱게 갈아 제피 서른 알, 소금 1량 물 5대를 익혀 천초는 가려내고, 즙을 걸러 맑게 가라앉혀 메밀가루 3근 2량, 콩가루 한 근을 반죽하여 한동안 배로 덮어두었다가, 열어 다시 반죽하여 굵기를 적당히 썰어 삶으면 그 국수가 자연 붉은 색을 띠게 된다. 정약용의 시에도 붉은 국수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국수를 붉게 뽑았더니 가락이 차고 오이김치 푸르니 외시도 싱싱해라. 홍사면 재현 과정 및 실험 논문을 보면 새우의 색은 붉게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우가 익으며 갈색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새우의 종류, 익히는 시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홍사면의 관능 검사 결과 볶은 것, 탈지 콩가루에 비해 전지 콩가루 20% 첨 가군이 색깔, 쫄깃함, 단단함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영조실록 38년 1764년 늘기와 서민들을 불러서 면식을 내렸는데 음력 1월이라 메밀가루라는 설도 있지만 밀가루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8세기 이후에는 메밀가루로 만든 냉면이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학자 홍성모의 동국세 시기 1849년에는 냉면을 겨울철에 즐겨 먹는 음식으로 소개하며 재료를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메밀국수를 삶아 무김치와 배추김치 국물에 말고 돼지고기를 얹어 먹는다고 설명합니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면요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우리 조상들의 삶과 문화를 담아내는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밀가루가 귀했던 시대에도 다양한 곡물을 활용하여 독특한 면 요리를 만들어 먹었던 조상들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고려 도경에 등장하는 순면부터 장계양의 메밀국수, 홍만선이, 홍사면까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요리를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다채로운 한국 국수 변천사의 역사 속에서 어떤 면 요리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또한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레시피가 등장하여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을지 상상해보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